8시간 40분을 더 삶아내면 주인장만의 냄새 제로 족발 완성인가요? 족발을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딱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아니엄마, 진공 포장하자. 아니, 다 삶은 족발을 또 진공 포장한다고요? 깨끗한 보관은 물론 맛 업그레이드를 위한 빠질 수 없는 과정. 그날 판매할 족발의 웬 포장, 육질 살리는 주인장의 고집 되겠습니다. 마를까봐. 그만 냄새가,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아, 저 싫어서. 그리고 고기도 듬성듬성 너무 크게 쓰는 거야. 그래서 저 족발 진짜 안 먹었는데 우리 신랑이 족발집 한다는 거 진짜 의외였죠. 사모님께서 그렇게 족발을 싫어하셨는데 왜 족발장을 하시나요? 근데 족발에 연구를 많이 했고 뭐 집사람 하나에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한 거죠. 설득을 할 수 있다고요? 네, 뭐 집사람 하나 설득을 못해야 뭐 장사 많은 사람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근데 뭐 말 잘 듣고 항상 막 웃어주고 뭐 어깨도 만져주고 이러니까 설득당하는 거 아닙니까? 족발 싫어하는 사모님 입맛도 사로잡았다. 진공 포장 후 5시간에서 8시간 사이가 최고의 족발 맛을 볼 수 있는 타이밍. 아니 잠깐, 자자자 사장님, 이것도 뭐예요? 불쇼! 불맛을 한번 주는 거예요. 이제 하면은 향이 좀 특이하게 나는 거예요. 이 향을 줬을 경우에. 드디어 완성된 족발. 어머, 벌써 소문 듣고 모인 손님들로 식당은 북적북적. 냄새 잡고 쫄깃한 육질 보장하는 주인장 표족발에 아이들도 손이 간다, 아니 입이 간다. 아이고, 그렇게 맛있으세요? 진짜 끊겨보여요. 저기요, 매운 거 하나 주세요. 김피 순간 포착, 매운 거. 대체 누구냐 넌? 호텔 조리사 출신답게 찹스테이크에서 구원한 이집만의 특별 메뉴 매운 족발. 뜨끈함은 그대로, 매콤함은 덜어주고, 고소함은 살려줄 돌판과 누룽지가 매운 족발과 만나니. 이 이색적인 족발, 민심 사로잡은 별미 중에 별미로다. 밥과 함께 한 쌈 먹고 양념 잘 된 족발 뜯다 보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절로 나와. 밑에 누룽지하고 이걸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얹어서 먹으니까 정말 최고입니다. 이게 매운 족발의 특별한 맛을 밝혀라. 30가지 이상의 소스와 족발이 어우러질 즈음 센 불이향 더해주는 것이 비법. 사장님, 어쩜 이렇게 귀찮은 요리를 개발하셨대요? 요리는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제 임무고 또 직업이니까 항상 연구를 하는 거죠. 하루에 딱 한 번만 만들다 보니 조기 품절도 비일비재. 자주 못하고 가끔 옵니다. 애기하고 이래 와가지고. 네.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가끔 오세요? 네. 왜냐면 자주 오면 살찌잖아요. 참다가 먹고 싶으면 와요. 잘 감사합니다. 식당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족발 삼매경에 빠져있는 주인장. 족발이라는 건 외식 문화로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인식이 안 좋으니까 족발이 냄새가 난다든지 다 시장 족발이라든지 이렇게 생각, 외식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외식 음식이라고 생각할 날이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15년 연구가 빚어낸 최고의 요건을 갖춘 최상의 족발 맛, 부산의 리얼 맛집 확인. 살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울릉도로 출발합니다. 섬은 울릉도는 좀 처음 가보는 건데 지금 좀 많이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가도 질리지 않는 바로 가고 싶은 섬이다. 울릉도는 가보고 울릉도는 울릉도로 우리 울릉도로 가는 길은 묵호, 포항, 강릉 세 개의 바닷길이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가도 100길로 3시간 이상 달려야만 울릉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 신비감만큼이나 울릉도에 닿는 길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 이름만으로 가슴 뛰게 하는 울릉도.
보석 같은 동해의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산세가 빚어낸 환상적인 절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